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KBFD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제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은 하와이 한인들의 이민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거행됐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광복 75주년을 경축하는 만세 소리가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와이 한인회 주최로 거행된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하와이 한인들의 이민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10명 내외의 동포 단체장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하와이 이민 선조들과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숙모회 김동균 회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손혜자 회장, 베트남 참전용사회 이병규 회장, 한인회 역대 회장단과 한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 하와이지부, 이북도민회, 한인상공회의소, 시민권자연맹,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관광협회, 간호사의료협회, 육회공 각군동지회, 6.25참전용사회, 상록수회 등 많은 한인동포단체들도 비록 코로나 사태로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하와이 한인 선조들과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기 위한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멀리서나마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하와이 한인회 박봉룡 회장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광복절 행사를 진행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에서의 광복절의 의미는 여느 지역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주 정부가 권고한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조용하지만 힘차게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한 하와이 동포 여러분, 하와이 동포 사회는 근대 한국민의 이민으로 만들어진 사회입니다.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 하와이 동포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번 돈을 일정액을 독립자금으로 모았습니다. 바로 이 자금이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전개됐던 독립운동에 기반이 됐고 해외 활동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으며 동포들의 권역을 지키고 선조들이 일본의 식민자인 독자적인 존재임을 알렸습니다. 하와이는 우리 민족이 세계를 뻗어나간 첫 기착지이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어리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끝으로 제75주년 8.15 광복절을 경축하며 다시 한번 독립유공자 가족 여러분과 동포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기원함과 동시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는 김준구 주 호놀룰루 총영사의 불참으로 하와이 한인회 남영돈 이사장이 대독했습니다. 남영돈 이사장은 대독에 앞서 총영사의 불참 소식을 전하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 75주년을 맞는 날로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본받고 되새기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정부 및 시정부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념식을 갖기로 하고 오늘 순서를 위해 김준구 총영사, 박재원 평통회장을 초청했는데 불참한다고 한인회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지 답답합니다. 김준구 총영사가 대독해야 할 대통령 경축사를 하와이 한인회 이사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 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주었다고 말하며 하와이 독립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75회 광복절 경축식은 개식 선언으로 시작해 묵념과 대통령 경축사대도 만세 3창이 이어졌으며 모두가 광복절 노래를 재창하며 끝을 맺었습니다.